레미안 원베일리는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단지인데요. 여기 시공사가 삼성물산이죠. 그 총 2,990세대가 공급이 되고 조합원은 2,600세대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분양분이 한 200세대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2021년에 이미 분양을 마친 단지인데 이제 당시에 5구형이 한 13억에서 14억대 그리고 7사형이 17억 원대 이렇게 분양가를 형성했는데요. 평당 한 5천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미안 원베일리는 원래 신반포 3차 그리고 경남 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예요. 그런데 정말 이슈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서 이제 상가 통매각 이거 관련해서 법률적 이슈가 한번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조합장이 뭐 배임이나 이런 것들로 직무집행 정지가 되는 뭐 이런 사태들도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문제가 된 거는 삼성물산에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이걸로 이제 공사 중단까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삼성물산에서는 한 2,500억 정도를 지금 공사비 증액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조합에서는 사실 기존에 시공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공사비를 뭐 지급을 하겠다 뭐 이런 입장들이 좀 갈리다 보니까 이게 장기화가 되면 결국에 공사 중단이나 뭐 사업 지연이나 뭐 이런 요소들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는 2023년 8월에 입주를 예정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 입주 예정일을 못 맞출 것 같다라는 우려들이 생긴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공사비 증액을 시공사 쪽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이유가 최근에 자재값이 많이 올랐어요. 거기다가 이제 금리 인상까지 되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택 경기는 또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둔촌주공 같은 데도 거의 청약 경쟁률이 미달에 가까운 정도로 나올 정도로 그리고 이제 계약률도 굉장히 낮았죠. 거기다가 이제 PF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제대로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다 보니까 건설사는 사실 기존 공사 계약에 따른 단가대로 공사를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시공사들은 좀 공사비 증액이나 이런 것들을 조합에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이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문제가 됐던 단지는 둔촌주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공사가 중단되기까지도 했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 4개 건설사가 이제 들어가서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 한 50%까지 이제 기성고가 이뤄졌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아파트를 짓다가 말면 이제 시공사를 새로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 아파트 골조에 하자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공사가 들어와서 이제 공사를 하면 이런 하자가 발생했을 때 뭐 손해배상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분명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1군 건설사가 4군데나 들어온 상황이잖아요. 그럼 여기를 대체할 만한 시공사를 새로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겠죠? 거기다가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사비 증액에 굉장히 압박을 많이 느꼈던 거는 대출 자체가 시공사 보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공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이런 대출 만기가 계속해서 도래해서 아예 사업지가 넘어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조합원 추가 분담금만 한 2억씩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둔촌주공 사태가 좀 종결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둔촌주공 사태가 마무리되는 걸 본 이후에 사실은 시공사들이 계속해서 공사비 증액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러면서 공사 중단까지 불사하겠다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여러 단지들이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죠. 그래서 방배 센트레빌 프리제 뭐 여기도 지금 공사가 중단이 돼서 원래는 23년 10월에 입주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사 진행이 지금 4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시공사가 동부 건설인데 이제 평당 712만 원 정도의 공사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이제 증액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갈등이 봉합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공사가 멈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덕 1구역 같은 경우에도
네, 평당 한 448만 원 정도 공사비가 책정이 됐는데 지금 공사비를 좀 올려달라고 자재값이 인상됐으니까 이제 시공사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요. 그리고 신반포 4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사비 4,700억 증액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사업이 좀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네,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설계 변경이나 뭐 자재, 고급 자재로의 변경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지금 삼성물산에서는 한 2,500억 정도를 공사비로 증액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반 분양을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조합원 추가 분담금으로 조달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원 세대수가 한 2,600세대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1인당 한 1억 원 정도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조합 측에서도 그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합원들 반발이 좀 심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 이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좀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상당히 많죠. 최근에 이제 공사비가 이제 자재값이나 이런 것들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더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는 사례들이 많아진 거는 맞는데 기존에도 꽤 많았습니다. 시공사는 사실 이제 조합원 총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보통 시공사 도급 계약을 보시면 평당 공사 단가가 정해져 있고 그게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계속 변동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착공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공사비가 고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건설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건설 공사비 지수를 한번 보면 2022년 11월 기준으로 148.70. 그래서 2년 전과 비교를 하면 한 23% 정도가 지금 오른 거거든요. 그리고 전년 대비로 보더라도 한 7% 이상이 올랐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재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거기다가 최근에 금리 인상이 가빨랐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시공사 입장에서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고 거기다가 지금 미분양 우려가 많을 정도로 이제 이달에만도 미분양이 1만 가구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통계에 대비해서 주택 경기가 이렇게 침체가 되다 보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는 수입은 줄어들고 비용은 늘어나는 이제 사업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건설 공사비 지수나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되면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공사비가 증액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공사를 하면 할수록 좀 문제가 생기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시공사에서는 이제 공사비 증액을 계속 요구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이제 공사 중단까지 이제 불사하겠다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같이 이제 주택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 조합 입장에서도 새로운 시공사로 교체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별로 선택지가 없죠. 근데 여기다 이제 공사 도급 계약에 포함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본 공사만 이제 그 공사비 단가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커뮤니티 시설이라던가 뭐 조경을 특화한다던가 뭐 스카이브릿지 같은 이제 특화 설계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거의 필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공사 계약서의 내용상으로도 사실은 이제 기본 공사비 외에 계속해서 공사비가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신반포 15차 같은 경우에도 이 특화 설계에 대한 공사비 증액을 두고 계속 분쟁이 발생해서 이게 그 유명한 판례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승소를 했었죠. 네, 승소를 해서 이제 앞으로 시공사 계약 해지가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도 소송 중이고요. 뭐 삼성물산이 계속 공사를 하고 있기는 하고 이제 대우건설이 시공사 지위를 회복할 가능성은 별로 없기는 하지만 뭐 이런 분쟁들이 좀 계속해서 지속되고는 있죠. 사실 이제 이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고 도입된 제도가 한국부동산원에서 공사비 검증을 하는 절차거든요. 그래서 시공사 선정할 때뿐만 아니라 조합원에게 이제 부담이 될 계약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비 증액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조합원 총회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때 이제 지침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공사비가 사업 시행 인가 전에 시공사를 선정했는데 이때 공사비보다 10% 이상 증액이 됐다거나 아니면 사업 시행 인가 후에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에는 5% 이상 증액이 됐을 때 이때는 원칙적으로 이제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공사비 검증 절차를 거쳐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반드시 이제 공사 그 비가 책정이 돼야 되는 이거에 따라서 그런 구속력을 갖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사실 계약서 내용이라던가 자재값 비용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공사 단가의 적정성을 검증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조합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에 비해서 전문성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사비 검증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해서 결국 시공사 쪽에 좀 유리하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 그런 사례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검증 결과 같은 경우에는 총회에서 좀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 시공사 측에서도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만 공사비 증액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부동산원에서 거친 이제 공사비 검증 결과와 너무 괴리가 많은 공사비를 증액해달라라고 하면 사실 조합원 총회를 통과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부동산원에 나온 이제 검증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공사비를 책정할 수밖에 없기는 하겠죠. 거기다가 이제 시공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사업이 원만하게 가서 그래서 이제 공사비 같은 것들을 빠르게 회수하는 게 사실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공사가 공사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나오기는 했지만 사업부지 같은 것들 공매 절차에 넘기더라도 사실 권리 관계가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이제 결국에는 시공사가 이제 더 자금을 투입해서 공사부지를 매입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용이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부담이 컸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결국에 시공사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비 검증 절차나 이런 것들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적정 수준의 공사비가 이제 도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조합에서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공사비 검증 절차를 거쳐서 공사비가 나왔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시공사와 조합 간에 이제 분쟁이 있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합의가 안 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이제 소송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그나마 이제 시공사를 좀 교체할 만한 여력은 있어요. 근데 이제 둔촌주공처럼 이주가 끝나고 공사가 진행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시공사를 선정하는 건 어렵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둔촌주공같이 굉장히 큰 사업체인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이보다 이제 적은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공사 선정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맞겠죠? 사실 기존에 이제 공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사실 기존 공사가 된 부분에 대해서 하자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이제 책임 소재나 이런 것들이 불명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공사가 잘 들어오려고 하지를 않죠. 그리고 이제 조합 입장에서는 이미 2주가 됐으면 2주비 대출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대출에 따른 이자 비용만도 사실 수십억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한 달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고 더 문제는 뭐냐면 사업비 대출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 시공사 보증으로 이제 대출을 받거든요. 근데 이게 시공사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결국에 이런 것들이 만기가 도래했을 때 대출을 갚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이제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도 막 트리마제 사례랑 비교하면서 이제 사업부지가 공매에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랬었죠. 레미안 원벨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사업비를 사용을 하려면 시공사 동의가 필요한데 이제 시공사가 여기 동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공사비 증액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장 이제 인출하는 거는 시공사가 이제 동의를 하겠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갈등이 봉합되긴 했는데 이제 뭐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공사비 증액에 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사업 자체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다가 별다른 사유 없이 시공사에서 공사를 중단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조합에서 시공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소송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장기화될 수가 있거든요. 분쟁 자체가. 그럼 몇 년 동안 이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 소요되는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합이 부담하는 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좀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미안 원밸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미 분양을 한 단지이기 때문에 입주 예정일이 늦어진다라고 하면 조합은 수분양자들에게 이제 지연 손해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거나 또 이제 분양계약 해제까지 되게 되면 위약금을 또 물어줘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시공사에 대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또 시공사 입장에서도 만약 이런 것들이 손해를 물어주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일부 금융사 보고서를 보니까 입주 지연 1개월당 건설사 매출 총 이익률이 1, 2% 정도 하락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비용이 결국에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조합에 또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레미안 원베일리도 사실 이제 공사비 증액 수순으로 갈 거라고 보이고요.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분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뭐 분양을 늦춰서 분양가를 높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공사비 증액분은 고스란히 조합원 추가 분담금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공사비 증액이 그냥 끝나버리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공사비 증액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사비 증액 관련해서 어느 정도 봉합을 하고 공사가 재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공사비 검증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이랑 1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또 공사 중단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 아직 완전하게 갈등이 봉합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금융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거고 이거랑 이제 비교했을 때 공사비 증액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따져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 추가로 이제 공사비가 더 증액을 이제 시공사에서 요구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현재로서는 공사비를 이제 얼마나 적게 증액해 줄 수가 있는지 그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협상 의지도 중요한데 공사비 검증 절차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법무법인 신목 같은 경우에도 공사비 검증 절차나 또 공사비 협상에 관한 용역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구역에서는 사실 공사비, 공사 계약서나 뭐 이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공사비 협상을 좀 했던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일부 구역에서 공사비 정산 관련해서 저희가 공사비 협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계약서나 뭐 이런 내용들을 좀 파악을 잘 해서 실제 이제 시공사에서 요구했던 금액보다 많이 줄였던 경험들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급할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좀 줄일 여지가 있다는 거를 좀 잘 알아두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사실 이제 공사비 관련해서는 조합 입장에서는 좀 줄일 수 있는 여지가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조합에서는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합 임원분이 그냥 가셔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시공사랑 협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요구하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공사비용을 이제 협의를 할 일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공사비 줄일 여지가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전문가가 필요한 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그래서 이때 시공사를 선정하고 바로 공사 도급 본 계약 체결하는 게 아니라 가계약 체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계약 체결할 때 그때 이제 도움을 한번 받으시면 좋고 그리고 가계약에서 본계약으로 넘어갈 때 이제 그때 한번 또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죠. 또 마지막으로 공사비 정산 단계에서도 회계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사실 계약서나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검토하면 줄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 법률 전문가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은데 그때는 이제 저희 법무법인 신목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역전세에서 역월세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용어도 굉장히 생소한데요. 역전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값이 하락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걸세는 사실 더 이제 그 생소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여걸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전셋값이 크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임차인 같은 경우에 더 싼 값의 전세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일부 보증금을 낮춰주지 않으면 다른 데로 이사가겠다 이렇게 임대인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증금을 낮춰주거나 아니면 낮춰줄 보증금만큼 내가 대출을 받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반대로 이제 임대인한테 요구를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여걸세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월세처럼 이제 매달 비용을 지급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강남 일부 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최근에 2년 전 2021년 비교해서 10억 원 정도가 이제 전셋값이 떨어진 단지들도 꽤 있다고 하니까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 이걸 일시에 마련해서 지급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면 전셋값 조정으로 인해서 이제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임대인이 어쩔 수 없이 집을 팔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생길 수밖에 없고 이 경우에 사실 좀 급하죠. 급하기 때문에 급매로 내놔서 매매 가격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매물이 계속 출하가 되다 보면 결국에 매매 가격 전반적으로 좀 낮아지는 결국 연쇄 반응들이 좀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 실제로도 이제 최근 아파트 전셋값이 2022년 11월까지는 2021년 말보다 5.23%가 하락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통계가 나온 2003년 이래 최대의 하락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도 금리가 오르면서 또 월세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들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월세도 37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하죠. 이거는 사실 2019년 7월 이후에 처음으로 월세가 하락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중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하면서 뭐 그런 것들의 영향을 좀 받기도 했고 그리고 월세도 사실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이 이제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제 최근 정부에서도 전세 시장 안정을 좀 위해서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많이 풀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그동안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이 안 됐었죠. 이런 이유로 이제 최근 정부에서도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좀 내놓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거의 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30%까지 LTV 확대를 하고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또 완화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정책이 나오고 있고 또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한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규제를 폐지하기로 하는 안까지 나와 있죠. 또 전세 수요를 창출할 필요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이 넘는 1주택자라던가 뭐 9억 원 초과 1주택 뭐 이런 경우에도 전세 대출 보증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제도가 개선이 되고 근데 다만 이제 DSR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이 DSR이 완화되지 않는 한 좀 추가 대출을 받기는 어렵죠. 그래서 좀 한계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2023년, 2024년 이제 전월세 시장은 계속해서 좀 더 나빠질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특히 이제 전세 시장이 문제겠죠 당연히. 그래서 올해는 전세 물량 공급이 또 특히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값이 하락하고 또 금리가 점차 인하가 되면 또 월세가 연동해서 하락하고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이제 2023년, 2024년에 강남에 전세 물량이 좀 역대급으로 공급이 될 수 있는 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강남 전세값이 떨어지면 고가 전세가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이제 전세값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동안 이제 강남 3구 입주 물량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서 2020년 기준으로 보면 평균 7천 세대 정도에 불과했어요. 근데 이제 가장 많았던 게 2008년도인데 그때 한 2만 세대 정도가 이제 입주 물량이 공급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2023년, 2024년에 굉장히 많은 입주 물량들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뭐 여기서 한 3,300가구 정도 나오고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여기 6,000가구 정도, 그리고 레미안 원베일리 한 3,000가구, 그리고 신반포 메이플자이 3,000가구, 그리고 올림픽 파크포레온 12,000가구, 뭐 이렇게 보면은 강남이랑 강동 포함해서 거의 33,000가구가 쏟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분양 단지들은 또 대부분 이제 재건축을 한 단지들이 많다 보니까 조합원 분양분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또 조합원 분양분 같은 경우에는 뭐 전매 제한이나 실거주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전세 물량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들을 내포한 것들이죠. 거기다가 일반 분양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규제 지역 다 풀고 또 실거주 의무 폐지하고 그리고 전매 제한 기간 크게 단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전세 물량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근데 여기다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2023년, 2024년에 입주하는 단지들은 2021년에 이제 분양이 된 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이제 경기가 한참 좋았기 때문에 분양가도 높았고 전셋값도 거의 피크를 찍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때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그 당시의 전세가를 기준으로 자금 계획을 세우셨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 전세값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런 매물들이 좀 시장의 매매 급매로 출하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제 일시에 많은 물량이 공급돼서 전세값이 떨어진 사례를 뭐 대표적으로 찾아보자면 송파구의 헬리오시티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강동 포함해서 강남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 33,000가구 정도가 이제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헬리오시티는 이거보다 훨씬 적은 3분의 1 정도 이제 9,500세대가 공급이 됐었죠. 그래서 여기가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는 한 7억 정도 이제 전세 시세를 형성을 하다가 입주 시작되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5억 원대까지 거의 30% 정도가 전세값이 빠지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헬리오시티가 입주하면서 송파구 전세값 전체가 이제 하락해서 전세가격 변동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전세값이 거의 두 배로 뛰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좀 2019년, 2020년도에 그 전세 시장이나 뭐 매매 시장이나 주택 시장 자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빨리 회복했던 면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죠. 주택 경기가 일단 좋지가 않고, 그리고 금리가 계속해서 이제 높은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공급 물량도 2023년, 24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강남권에 25년, 26년에도 한 18,000가구 정도가 더 쏟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공급 물량이 계속해서 많은 상황이죠. 거기다가 단순히 이제 입주 물량이 늘어난 것 뿐만 아니라 또 분양권 실거주 의무가 폐지된다거나 이제 강남권 토지거래 허가도 곧 풀릴 걸로 예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시장에 출하되는 전세 물량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세 물량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지금 전세 거래 비중은 50%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세 물량 소화하는 그 전세 물량에 대한 수요는 많지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라 강북에서도 전세 시장 자체가 좀 좋지 않을 걸로 보이긴 하는데, 이제 강북의 경우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전세 사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전세 사기에 뭐 영향권에 들거나 뭐 이러기는 좀 쉽진 않은데, 강북 같은 경우에는 빌라 같은 것들이 비중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직적인 전세 사기의 표적이 되는 거죠. 빌라왕을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수백 채를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가 이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이제 여러 피해자를 양산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사실 이제 이런 문제가 예전부터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많은 이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기는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굉장히 주택 경기가 한동안 좋으면서 이제 전셋값이 거의 매매가에 육박하게 되고 무자본으로 이제 갭 투자를 해서 이제 수백 채, 수천 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주택 시장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서 이게 이분들은 사실 무자본 갭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금 여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구조인데, 주택 경기가 너무 나빠지니까 이런 거래들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전셋값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계약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나 법인에 대한 과세를 굉장히 강화했었잖아요. 그래서 종부세, 특히 종부세 같은 경우에 중과세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세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서 결국에 이제 공매로 넘어가게 되는 물건들도 많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제 종부세 같은 것들이 발생해서 체납이 되게 돼서 이제 공매 절차에 넘어가게 되면 이 당해세가 그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이후에 발생한 거라고 하더라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내 임대차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법 개정이 됐죠. 이게 좀 부당할 수가 있잖아요. 나라에서는 세금을 다 가져가는데 임대차 보증금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2023년 4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이 있으면 그 이후에 발생한 당해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미 이제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개정된 법의 혜택을 받지를 못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당해세가 있다라고 하면 임대차 보증금도 다 날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쇄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좀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요즘 이제 전세에서 월세나 그리고 또 반전세로 돌리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사실 월세가 유리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 수요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임대차 보증금을 좀 돌려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이제 인식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임대차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이 집에 계속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새로운 수요가 파생이 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거기다가 이제 월세 전환율이 사실 지금은 금리보다 좀 낮기 때문에 이제 월세 수요가 좀 크게 늘어난 면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의 경우에도 전세 수요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제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의 경우에도 전세 수요가 많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전세 시장이 좀 좋지 않겠다라고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